안녕하세요, 맨지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청순한 느낌의 연보라 블러셔가 포인트인 메이크업이에요.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추천해드리는 튜토리얼이에요. 시작해볼까요?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립밤을 먼저 발라놓을게요. 요즘 애용하고 있는 프라이머인데요. 블로그 리뷰차 받아보았던 제품인데 사용감이 아주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꼭 챙기는 아이템이에요. 선블럭 기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었어요. 피부결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매끈매끈하게 정리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붉은기를 잡아주기 위해 컬러 코렉터를 사용할게요. 이 제품은 저의 최애템이라 인스타그램에서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너무 촉촉하지도 매트하지도 않은 제형에 과하게 톤업이 되지도 않고 딱 붉은기만 적당히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느꼈어요. 붉은기가 도는 부분 위주로 발라준 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밀착시켜주세요. 개인적으로 손을 사용했을 때 궁합이 가장 좋다고 느꼈어요. 피치와 퍼플 색상의 컬러 코렉터가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퍼플 컬러로는 입 주변, 피치 컬러로는 다크서클 부분을 터치해주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두드리며 밀착시켜주세요. 밝은 상아빛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붉은기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발라줄게요. 손등에 양 조절을 해서 최대한 얇게 가볍게 두드리며 발라주세요. 브러쉬에 소량을 묻혀서 코 및 붉은기도 정리해줄게요. 가볍고 얇게 발리는 제형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이마, 코, 턱에 차례로 올린 후 볼 부분은 중앙 부분부터 얹어주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양이 적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물에 적신 퍼플을 사용해서 얼굴의 넓은 부위에서 좁은 부위 순서로 가볍게 두드리며 밀착시켜주세요. 볼 중앙 부분은 얇게 한 번 더 올려줄게요. 본격적인 색조 화장에 앞서서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눈 주변에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 살살 두드려주세요. 잘 지워지는 눈썹 끝부분에도 터치해주세요. 유분기를 잡아주는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브러쉬에 소량 묻혀 얼굴 외곽, T존 위주로 가볍게 두드리며 정리해주세요. 붉은기를 조금 더 확실히 잡아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린 색상의 파우더예요. 펄감이 약간 있긴 한데 막상 바르면 크게 티는 안 나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볼 부분에 두드리며 얹어주세요. 쉬머한 제형의 화이트 베이지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에 사용해줄게요. 손가락으로 색감을 얹어준 후 브러쉬를 사용해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붉은기가 없는 음영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언더 중앙부터 삼각존 뒤쪽까지 살짝 길게 색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위쪽 눈꼬리와 연결시켜서 눈매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연출해주세요. 이 섀도우는 이렇게 발색을 옅게 조절해 얹어주면 답답하고 무거워 보이지 않아서 음영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언더에 은은하게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쉬머한 제형의 로즈골드 색상인데요. 옅게 발라주면 스킨톤과 비슷한 밝은 베이지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언더 앞쪽부터 중앙까지 소량만 살살 얹어줍니다. 뷰러 사용 전에 먼저 속눈썹을 꼼꼼히 빗어주세요. 아이라인 작업 전에 뷰러로 먼저 가볍게 컬링해줄게요. 검정색 젤 라이너를 사용할 건데요. 색감이 너무 진하지 않게 손등의 농도를 조절한 후 사용할게요. 원래 색감이 100%였다면 한 50% 정도로 덜어내주세요.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하고 싶은데 짙은 검정색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또렷함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콕콕 채워주세요. 오늘 눈꼬리 라인은 생략할 거예요. 앞서 브라운 섀도우로 뒤쪽 음영을 살짝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눈꼬리를 빼지 않아도 허전해 보이지 않아요. 드럴 후 한 번 더 속눈썹을 컬링해준 후 매끈하게 발리는 타입의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속눈썹 뿌리 부분부터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언더래쉬도 스치듯이 한 번씩만 쓸어주세요.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쉐이딩으로도 브로우로도 잘 사용하는 만능템이에요. 눈썹결을 빗어 정리해준 후 눈썹에 빈 곳을 채워줄게요. 회갈색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눈썹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해줄게요. 오늘은 살짝 길고 눈썹 산이 강조되지 않는 느낌으로 그려주었어요. 딥브라운 색상의 브로우 카라로 눈썹 결과 색감을 정리해줍니다. 눈두덩이에 반짝반짝한 펄감을 더해줄게요. 색감보다는 펄감이 도드라지는 제품인데요. 영롱한 은펄이 정말 정말 예뻐요. 팁브러쉬를 사용해 톡톡 얹어주세요. 오늘 메이크업의 메인 아이템인 연보라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이 제품은 연보라 블러셔 입문템으로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볼 중앙 위주로 발색해주세요. 얼굴 쉐이딩 작업에 들어갈게요. 저는 코가 살짝 긴 편이라 코 윗부분과 코끝 위주로만 터치해주었어요. 안쪽 턱 아랫부분과 목 경계에 쉐딩을 넣어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여분으로 광대 위쪽도 살짝 연결해주세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할게요. 과하지 않게 콧대 중앙과 코끝, 광대 위쪽, 인중에 가볍게 쓸어줬어요. 오늘 메이크업의 립은 화사한 느낌의 쿨핑크 색상을 골랐어요. 매트한 제형의 립 펜슬이에요. 입술 안쪽부터 진하게 발색해준 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부분에만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투명 글로스를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은 립 탑코트용으로 나온 거라 과한 광택감이 돌지 않고 끈적임이 거의 없어서 가벼운 광택을 주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